할렐루야. 추수감사절 맞이한 귀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결국 감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하실 때 보면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란 말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토다 찬양팀, 토다도 찬양 감사란 뜻이고요. 일부 찬양대 야다도 찬양 감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 토다. 이 야다라고 하는 특별히 말은 이 야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펼쳐서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찬양이고 감사인 겁니다. 야드, 손을 드는 행위,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praise,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잠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이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행위인데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확신 있게 동의합니다 말, 뜻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야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단어인데 유다, 유다지파, 유대인 할 때 유다. 이 유다라고 하는 말도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레아가 라헬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넷째를 낳고 나서 그때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예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예후다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유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다, 토다, 유다 모두 감사, 찬송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Jewish,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의 예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손을 드는 행위가 굉장히 많고요, 감사하는 이 행위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유다 지파이고요, 끊임없이 손을 펼쳐서 야다, 토다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올려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카랏 하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카랏 하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 굿, 좋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선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악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 것이 장점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단점을 찾아내는 것, 이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장점과 좋은 점과 선함을, goodness, 좋음을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은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이게 보물 찾기 하는 시간입니다. 보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 아니었고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가사처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느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영어 단어의 감사를 땡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이 띵크입니다. 땡크, 띵크 한 글자 차이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띵크, 생각하면 땡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즉각적으로 감정으로 반응할 때, 그냥 이 상황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화가 나는 것, 짜증이 나는 것, 불평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띵크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를 하려면 띵크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띵크, 생각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띵크,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감사가 안 나온다. 두 번 띵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세 번 띵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메디테이트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사행시를 내셨는데,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전 교우들이 참여했고 우리 학생들도 참석했는데, 아무래도 좀 신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세대인 것 같습니다. 중등부에 유솔 지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출할 땐 수제비지 먹을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 사랑해요. 출할 땐, 네, 이렇게 해야지 상을 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띵크하는 거예요. 수제비 띵크해 본 거죠. 두 번째 소년부의 김지수 학생입니다. 굉장히 깊은 시인데요. 추위 속에서 비로소 찾게 되는 온기와 숲풀 속에서 겨우 보이는 작은 들꽃과 달리 감사는 그만큼 늦게 보이지 않기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예, 대상감이죠. 6학년 학생의 시입니다. Think,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수제비 한 그릇, 추위 속에 온기, 숲풀 속에 작은 들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wonder, 아, 놀랍다. 이 꽃을 보고 저 나무를 보고 내가 wonder, 놀라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고, 이것은 think라고 하는 인지적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데, 생각 다음에는 이제 feeling, 이제 감정으로 오게 되는데요. 감사할 때 나타나는 그 감정 중에 특별한 것은 감격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터치가 깊어지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막 내 마음에 격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가 깊은 곳에 내 안에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표피적인 세상 속에서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터치하는 그 감사의 감격이 있을 때에, 아, 우리는 정말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넘어서 분명히 조건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띵크 생각해 보았을 때 감사의 마음이 터치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바로 이것은 깊은 어떤 감정의 터치가 되고 있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격하는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에서 러시아에서 건너온 한 형제의 시입니다. 박철남 형제인데요. 추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수많은 자 가운데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시를 많이 내셨는데 아쉬운 것은 여기에 그림을 멋지게 그리셨거든요. 그 한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아주 섬세한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
추하고 부족한 이재인을 수많은 자 가운데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거의 가정신방을 해봤습니다. 한마디 단어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모두 깊지만 이 사선을 넘어왔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이번 그 사행시의 대상입니다. 김근석 은퇴 장로님께서 쓰신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추억합니다. 오늘 동광에서의 40년을 돌아봅니다. 수없이 많은 때가 지나갔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때, 힘들고 괴로웠던 때, 아쉽고 안타까워 잠 못 들었던 때,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감격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교회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40년, 30년, 20년, 정말 이 세월을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함께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세월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봤더니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감정의 깊은 터치가 있으니까 감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자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다른 날보다 더 밝아졌더라고요. 제 기분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오는 순간부터 주방에 굽고 있는 부침개 냄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요리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얼굴에 미세 근육이 먼저 표현되죠. 우리 한 미세한 근육이 감사가 표현될 때 예뻐집니다. 잘생겨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정이 그 어떤 얼굴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야다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손을 모으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쌀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저마다 다른데요, 우리 유년부의 한 친구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홍지유라는 아이인데요, 추락해요, 슈퍼맨도 없어요, 감은 두 눈을 뜨지 않고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막 박수가 나오시네요. 네. 이 아이는 이만한 나이 때 그 떨어지는 꿈 여러분도 많이 꾸지 않았습니까? 추락해요, 슈퍼맨도 없어요, 두 눈을 감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이다운 정말 표현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시를 써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몇 개만 읽어드립니다. 오광의 최영란 우리 집사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계절,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속에 세월이 흘러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사모하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도 터치가 되고 같이 막 평소에 얘기 안 했는데 막 박수가 나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유다는,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특징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느 상황이든지 그들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의 기록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들이 배웠던 찬양을 하는 그 모습 속에 바로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유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는요 감사가 많습니다. 성경의 가운데를 피면 보통 시편이 나오죠. 시편은 150편입니다 참 많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과거에 악보가 없기 때문에 노래를 하지 못할 뿐이지 시편은 모두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다 150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터치하게 되고 그리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제가 쪼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감정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바로 박수가 나오는 거죠. 1초, 2초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에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운동선수가 야구공을 치기 위해서 그 많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수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을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침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하는 것,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어려울 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감사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감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치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교 교수인 람 다스라고 하는 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을 카메라를 그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온통 회색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을 줌 아웃해서 뒤로 가면서 그 구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줌 아웃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조금 시선을 바깥으로 좀 더 뒤로 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로 말을 내뱉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감사가 아닌 습관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줌 아웃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낄 수 있다면, 다르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뇌에 대한 연구, 특별히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의 뇌를 보면요 뇌가 상당히 활발하게 회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입니다. 자, 미국에 있을 때 상담소에서 일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었던 한 베트남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전쟁에서 파편을 맞았어요. 파편을 맞아서 그 이후로는 이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기억에 고정이 된 겁니다. 만나보면요 표정이 없어요. 만나보면 시선이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EMD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게 하는 치료법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자꾸 뭐 생각이 안 나가면 이걸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요?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뇌가, 회로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무력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없어요.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알코올과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누구나에게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북에서 온 형제자매들 특별히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데 같이 모여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우리 동광교회에 우리 탈북하신 지체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수면장애가 있던 분이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요. 표정이 없던 사람에게 표정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말을 안 하던 사람이 수다스러워졌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뇌 속에 회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뇌 회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거 이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 노트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죠. 감사의 일기 쓰는 것. 감사의 일기를 쓰다 보니까 스스로가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감사 노트 스몰 그룹이 만들어 소그룹이 만들어져서 함께 한 주일 동안 모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힐링인 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 전에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이 순환되고 있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감사입니다. 일광의 허회원 집사님께서 이런 좀 습관에 관한 저는 시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주님과의 속삭임 데이트, 수첩을 열어보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워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벗 되시는 주여. 사는 날 동안 그 사랑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첩이 있으신가 봐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수첩을 열어보면서 은혜와 사랑을 세워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벗이 되는 거죠. 바로 감사의 습관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야다, 손을 벌리고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냥 높으신 분이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인격이 감사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놀라운 것은 감사로 인해서 이제는 부정적 상황이 됐는데도 이제 전환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요. 부정적인 이 사건이 있으면 그냥 부정으로 끝까지 가는데 사건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내가 우회전, 좌회전을 하면서 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환을 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조금은 좀 재밌었던 시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광의 백현미 집사님의 시입니다. 추운데 어디 가니? 수능 시험 보러 가는구나. 감으로 찍어봐. 사고 칠 거야? 축 합격! 네. 와, 이 주간에 아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얼마나 위트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놈의 자식 공부도 안 하더니 이제 벌써 수능 왔고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 감으로 아들 잘 찍어봐. 합격할 거야. 할렐루야. 합격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에 위트라는 걸 주는 거예요. 휴머를 주는 것입니다. 삼강의 최선순 집사님입니다. 이것은 조금
의미 있기도 하지만 저는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추가로 남편을 전도하겠습니다. 수갑을 채워서라도 끌고 나오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사랑으로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얼마나 위트 있습니까? 추가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남편을 전도하겠습니다. 남편이 교회는 함께 오지 않지만 교회 가라고 한 것도 사실 고맙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주말 부부인데 이날까지 나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온라인 예배가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혼하려고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더 힘드니까 그런 교회 가는 것도 감사한 거죠. 교회 주중에 와서 수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감사하죠. 우리 어떤 성도님은 남편이 주일에 못 나게 하니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요. 봉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내가 수입을 올려야 되는 시간인데 남편이 내가 서포트 할 테니까 교회 가서 사역하라고.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과는 무엇일까요? 감사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 감사가 인격이 되는 수준입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사람을 뜻하는 예후디라고 하는 말 에는 호다라고 하는 약간 야다, 토다, 유다 이 전부 다 호다, 전부 다 감사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예후디라고 하는 말이 감사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가 인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미세 근육이 섬세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함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감사는 또한 우리에게 전염성을 갖게 됩니다. 감사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말소시키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감사는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감사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동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두 분의 시가 있습니다. 이광의 임진성 집사님이십니다. 추천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추천합니다. 감사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선교하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추천합니다. 좋죠. 이분은 네, 이분은 확실히 상을 받으려고 쓰셨어요. 이렇게 쓰면 상을 안 줄 수가 없는데 공모를 좀 해본 분이에요. 추천합니다. 이게 대놓고 쓴 거죠. 알면서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이게 정말 동광교회가 알려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또 문자가 한번 온 거예요. 지난주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오래된 친구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지체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동광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난 주일 얘기입니다. 혹시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게 너니?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부천에서 동광교회는 성도님들이 밝고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동광교회 성도님들 표정이 좋대요. 동광교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과 사람들이 이야기한답니다. 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세 근육을 다 풀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 어색할 수 있죠. 모르는 분들이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고 인격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5강의 이관영 집사님입니다. 추억 속의 길이 남을 부천동강교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부천동강교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 사명감으로 지켜나가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세상의 빛 동강교회를. 아, 굉장히 생각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부천동강교회에서 세상의 빛 동강교회 그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 변화되는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을 감아 봐야 돼요. 슈퍼맨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 같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게 중요해요. 가슴에 손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가다가 멈추어서 한마디를 주님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결국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세 가지를 심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데 바로 이것이 인격인 거예요. 인격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바로 인격이 되는 이 과정에 습관이 필요한 것인데 그 습관의 가장 위대한 훈련 학교는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학교, 감사의 학교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의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문을 열 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I am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더 인격적인 뜻은요,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불장군처럼 존재하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I am,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I was, 나는 과거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 I am, 지금 함께하고 있고 I will be,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영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I am,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 오늘 읽은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절마다 왜 감사하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가장 어두웠던 계곡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앞에 있는 세 구절과 뒤에 있는 네 구절의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구절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야다의 자세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어느 날보다도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 감사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했고 모든 게 감사했는데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쓴 시가 다 설교가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숙제를 많이 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쓰면서 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시 하나하나를 제가 타이핑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